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 특히나 보수 성향의 2030 네티즌들이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였던 이해찬 하면은 뭐라고 폄훼하고 있습니까? 이해찬 하면은 한마디로 해골찬이라고 폄훼하지요. 해골찬, 이 한마디에 이해찬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해찬이 쌍방울 돈 7억 받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해찬 내년 총선 180석 거론하며 집권 20년 또 꺼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겠다라는 본질이 터진 건 걸까요? 이해찬이가 그전부터 집권 20년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화영 매달 3,000만 원씩 7억 원 추가로 이해찬 주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화영에게 돈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확인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이 전달한다며 용돈 명목에 돈을 매달 3천만 원씩 2년간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용이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아 이해찬에게 준 돈, 충격적인 7억 원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이화용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 카드, 허위 급여 등의 내용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쌍방울 그룹 관계자는 이화용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전달한다라며 추가로 돈을 가져간 사실은 맞다라며 다만 진짜로 이해찬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쌍방울 측이 밝힌 액수는 매달 3천만 원씩 총 7억 원 정도입니다. 진짜로 이해찬 전 대표에게 2년간 7억 원이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 경력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의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짜로 이화용이 이해찬 전 대표에게 7억 원을 다 주었는지 매우 이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소식은 앞으로 이해찬 전 대표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미라며 법조계에서는 드디어 이해찬 전 대표 터질 게 터졌다라고 법조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0년 집권론 이해찬, 이번에는 일당 사수 자신감,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집권 20년 또 꺼낸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라며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집권 20년, 20년 집권론을 언급하며 논란을 빚었던 이해찬 고문이 또다시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고문은 전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 콘서트에서
총선 결과를 전망하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이는 지난 선거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 제주를 합쳐서 지난번에 30개 이겼다라며 전북, 남원 한 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거의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66개인데 그중 7개 이겼다라며 울산에서 한 곳, 부산에서 세 곳, 경남 세 곳인데 그런데 거기도 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 속에서 두 속이라도 늘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은 충청, 강원도가 합쳐서 35개 정도며 그 중에서 지난번에 22곳에서 이겼으며 충청권 19개, 강원도 3개를 이기고 거기서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며 많이 빠져봤자 한 5개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해찬이는 그러면서 그러면 호남에서 30개, 부울경에서 7개만 먹는다고 해도 37개가 아니냐. 그 다음 22개 중에서 5개만 빠져도 17개며 그렇다면 총 84개, 84개를 먹는 것이라며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다. 거기서 50에서 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라며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며 180석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해찬 고문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20년, 20년 집권론과 무관치 않은 맥락으로 풀이 됩니다. 이해찬 고문은 2018년 전당대회 전후로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린다라며 20년 집권론을 설파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찬 고문은 개혁 진영이 20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서 어느 정도 축이 쌓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장기 집권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위원들은 황당하기 굳이 없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비명계 위원 핵심 관계자는 지금 현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향후에 민주당을 탈당할 위원들이 적게는 40명, 많게는 80명 정도라는 조응천 위원의 주장을 이해찬 고문은 모르는 것이냐며 이해찬 고문의 이런 20년 집권론 180쪽 거론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를 발칵 뒤집어 벗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